지역민과 함께 우리의 전통 예술을 보존하며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인데요. 시민공원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한 번쯤은 보거나 또 들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오롯이 담겨있는 우리 전통예술 공연을 끊임없이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사구 초대석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서인화 원장과 함께 국악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국악원의 원장님이라고 하면은 그 멋쟁이 할머니 같은 이미지, 한복 입고 이 쪽진 그런 머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전혀 아니십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에서는 또 서양음악 중심의 교육을 받고 우리 미디어에서는 대중음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이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악이 우리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예술인 국악에 대해서 참 잘 모르고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요? 네. 네. 교육과 또 이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의 네. 역할. 네, 네.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부산 국악 원장으로 한 4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영남에서는 네. 이 국악원이 유일한 국악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네. 국민들에게 더 자주 노출되고 국민들이 국악을 누리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악원 자체를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아직도 시작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국악원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국악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민공원 바로 앞쯤에 있고요. 이제 지금 4년째 국립부산국악원장으로 이제 재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전혀 문턱 높다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그냥 문 열고 여러분의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악원이 전국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서울은 워낙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 도시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소리 하면 이제 남도니까 네. 남도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남원하고 네. 진도. 진도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에 네.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우리 부산의 국악원의 역할 또 우리 시민들이 국악원에 실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아까 호남은 소리 연상하시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악 그러면 호남에서 하는 거 아니냐 부산에 국악원이 있었어? 이렇게 의외로 뭐 영화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저 첨단의 무슨 기술이나 공단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부산 분들이 굉장히 국악을 좋아하세요. 흥이 많으시고 네. 이렇게 반응이 막 이렇게 열렬하시고 그래서 항상 국악원에 오셔서 공연하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부산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국악원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악이지만 좀 어떤 것들이 자세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국악의 시민들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으로 인해서 특히 상황을 이룬 공연이나 우리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매주 토요일 4시에 토요일 상설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악가무 종합 프로그램을 매회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 날씨는 뭐 가족 단위나 이렇게 오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 날은 가족 국악 강좌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는 집안에 이 가족 단위로 또 신청하셔서 국악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우리 뭐 음악극이나 노래잔치도 5월에 했었고 또 최근에는 지난주에 바로
그 부인들을 모시고 조선조 숙종 때 칠태부인 경수연도라고 하는 그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어머니를 위한 공연을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도 좋아하시고 우리 해외 교류 프로그램도 많아서 네. 최근에 또 프랑스에서 세 번 공연을 하고 발레 지젤과 살풀이를 결합한 콜라보 공연도 있었군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아니, 다다함이라는 공연을 잠깐 봤었는데요. 네, 네. 그때는 또 정말 맛있는 차와 떡과 과일을 네. 또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그게... 그 아침에 하는 공연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도 다양하게 아까 제가 이제 토요일 4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네. 이제 수요일 날 11시 공연이었는데 네. 이렇게 주부들이 뭔가 뭐 그 남편분이 직장 가시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런 시간에 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 천원의 행복 그래서 천원 내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맛있는 차도 마시고 네. 좋은 프로그램 우리 또 손지연 아나운서님이 네. 저 관심이 많이 보내셔서. 있었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올해로 시즌 3를 맞는 왕비의 잔치가 뭐 네. 우리 부산 대표 공연입니다. 네.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요. 특히 다른 국악 공연과는 달리 왕비의 잔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왕비의 잔치는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국비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이 또 협찬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가는 공연으로 부산의 의미가 있고 네. 또 요즘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전통 문화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연만으로 해마다 50명가량의 젊은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세보면 5만 명 정도가 이 공연을 보셨어요. 근데 이 중에 10%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아직도 우리 부산 관광 그 인프라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어느 소통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일종의 화려한 종합 무용극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우리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수목금은 저녁 8시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에 해요. 그래서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5년부터 했지만 해마다 또 부분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올해 시즌 3죠. 네, 네. 올해는 또 막 2층에서 1층에서 함께 춤을 추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래서 참 우리 그 국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 잘 없잖아요. 네네. 이럴 때 정말 왕비의 잔치라는 이 상품은 우리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소리도 들어있고요. 네. 한복 아름다운 패션도 들어있고요. 네. 또 학춤 같은 고전무용도 아주 아름답게 네. 들어있더라고요. 종합 네. 우리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국악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국악 전통의 올바른 계승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어떤 교육이나 연구는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께서 그 문화학교에서 국악을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인데 뭐 악기, 소리, 춤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연구사업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부산의 근현대사를 지역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수록해서 또 학술 총서로 냈어요. 네. 그리고 뭐 국제, 국내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교육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너희 국악은 어떤 것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우리가 딱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네네. 참 그렇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죄책감을 네네.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의 것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립부산국악원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국악원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에 있고 이렇게 지방에 세 군데 있는 중에 우리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있어서 한 120명 정도 우리 단원들이 무용단, 성악단, 기악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연구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극장이 두 개 있어서 네. 이 무대 기술직들이 써서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주지요. 그러니까 정말 국악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산 시민공원 맞은편에 있는데 정말
국악원 그러면 국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나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은 네.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국립부산국악원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육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국악교육체험관을 제가 꼭 설립해야겠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 강습공간, 교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왕비잔치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사구 초대석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서인화 원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